해마다 성탄절이면 트리를 하고 또 캐롤도 듣고 선물 교환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여러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하는 하는데, 의식은 하는데, 내 마음 속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기억하지 못한 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성탄절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트리도 했죠. 캐롤도 들었죠. 성탄 예배도 드렸으니 나는 참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호하는 부모로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12살이 된 예수님과 함께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절기는 7일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보낸 후에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도시에 200만의 인구가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200만이 작은 도시에 결집하여 모여있다라는 의미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카 순례를 하는데 이슬람 교도가 200만이 모였는데 깔려 죽은 사람이 700명이 넘는 거예요. 한 작은 곳에 수많은 사람이 결집되어 모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이 소년 예수를 잘 보호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부모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해서 또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반, 여반 이렇게 해서 남자들 무리가 수북히 내려가면 뒤따라 여자들 무리들이 함께 내려가다 보니까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엄마하고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역시 아버지를 따라 요셉의 예수가 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주함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바쁘지 않다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표현을 눈썹이 휘날린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썹이 휘날릴 만큼 바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너무너무 분주한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오랜만에 만나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TV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면서 아주 분주한 시간을 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린 소년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들이 예수도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분주함은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 너무너무 분주하면
내가 마치 굉장한 일을 잘하고 있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분주한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생각하기를 예수가 같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생업의 현장에서 또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서 분주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분주하죠.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나 과거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요즘은 취미생활도 해야 돼요. 또 요즘은 여행도 가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게임도 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바쁜지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참 분주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분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이것이 왜 분주한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땅 따먹는 거. 땅에 흙에 탁 선을 그려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하면서 영역을 막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분쟁이 생겨서 이 땅은 너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이렇게 막 싸우다가 밤이 되면 다 지워버립니다. 이야 이거 다 지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했던 어린 시절의 이 게임을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분주한데 왜 분주한지를 모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는 군중 속에 묻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다 열심이니까 나도 열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착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린 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분주하면 착각합니다. 자,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주하면 착각합니다. 네, 내가 지금 너무너무 바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은 올바로 가고 있지 않는데 분주함 때문에 내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열심을 다했던 신앙인이 신앙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주함 때문입니다. 분주해서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 없었는데도 내가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 채 살다 보니까 시험이 듭니다. 낙심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인 길에서 탈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빈 우물처럼 우물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지만 그 우물물이 없고 빈 우물이 된다면 그 우물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 우물처럼 착각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으로 이 시대를 서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착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이야기하느라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보면, 자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아멘.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제 발견했냐면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루길을 갔다라는 것은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자녀들이 쫙 몰려들잖아요. 가족끼리 잠을 자니까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120km 떨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한 40km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를 발견했는가? 밤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언제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생의 노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물질이 왕성할 때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줄 알고 신앙도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생애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잃어버리고 났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불쌍한 존재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냐,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늦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요,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께 집중하라, 이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고 분주함 속에 있다 보니까 착각하여 살아가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아하,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는 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바로 오늘 성탄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3일 동안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하루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왔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근심 중에 부모들이 막 찾아 헤맸다라는 건 얼마나, 처음에는 없으면 근심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도대체 왜 안 따라봤는가라는 화가 날 정도로 3일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시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왔는데 손 12살 된 소년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행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행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사,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행사에 집중하고 자녀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 시대는 행사에 집중하고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회가 행사에 집중하는 순간, 교회가 헛된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부모의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자신도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관심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가정, 본질을 잃어버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 또 많은 사람들은 분주함 속에 헤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멘.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아멘.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이 말이죠.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고생 많이 했습니다. 3일을 찾아 헤맸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라고 질문한, 말하고 있는 책망이 섞인 말을 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49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분하여 선포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정체성이 정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확실해지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분주하면 착각하지만 말씀에 집중하면 사명이 분명해지고 나가야 할 정체성이 정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 예수님께서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50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었지만 부모가 그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말들을 지금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말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는 선언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까맣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에 마리아는 이 말을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51절이죠.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정체성을 선언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했지만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에게 해준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두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첫 기적의 일들인데 그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또 그 사역을 꿈을 꾸며 섰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기적을 행하는 일에 문을 여는 기능을 마리아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식해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단과 상황을 점검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걷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늘 주님이시고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니야, 권력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분주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분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내 삶이 정확해지고 내 삶의 신분이 또렷해지고 정체성이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예도 얻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내 인생을 바꾸어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탄은 주님의 오심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빈 우물처럼 된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집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